오늘은 조선시대 군관이 남긴 생활사와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조선시대 군인들이 남긴 기록이라고 하면 전투에 대한 기록이나 일대기가 대부분이죠. 대표적으로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나 중앙에서 기록한 문서들, 조선 왕조실록에도 전쟁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조선의 한 군관 부자가 남긴 부북일기인데요. 조선시대 당시 개인이 남긴 일기라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주목받았겠지만 부북일기가 크게 이슈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뭐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다던가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아닌 성생활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것도 아주 적나라하게 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뭐 누구랑 언제 했다는 건 기본이고 대화 내용까지 전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어떤 여성과 동침을 했는지도 포함되어 있죠. 물론 성생활만을 기록할 목적으로 쓰여진 건 아니고 일상을 적다 보니 성생활이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부북일기는 상부에 검열받고 편찬된 게 아니라 정말 조선시대 개인의 감정부터 생활까지 담겨있기 때문에 사료적인 가치로도 의미가 있고 재미도 있겠죠. 실록처럼 각별히 보관된 기록이 아닌데다가 혼란스러운 시대를 거치고도 소멸되지 않고 잘 보존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럼 부북일기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부북일기를 쓴 부자는 박계숙과 그의 아들 박취문입니다. 박계숙이 집안 가보로 내린 일기를 박취문이 이었었죠. 부북일기가 알려진 과정도 울산 박씨의 귀중한 가보로 전해지다 학자에게 번역을 맡기는 과정에서 알려진 것이고요. 부북일기는 박계숙의 기록 24장, 박취문의 기록 55장으로 총 79장의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에는 본가인 울산에서 출발부터 근무지에 도착 하기까지의 과정, 군 복무 생활 그리고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적혀 있죠. 함경도의 군관으로 배치되어 국경 수비를 맡은 박계숙이 일기의 첫 문장을 써낸 때는 1605년입니다. 임진왜란의 종전 여파가 아직 사그라들지 않은 때였죠. 참고로 박계숙은 무과 시험에 합격했으나 아직 정식으로 발령받기 이전이었습니다. 정식으로 발령받으려면 무과 시험에 합격한 후 함경도와 같은 최전방에서 1년간 근무해야 했죠. 현대로 치면 장교가 되기 전에 사관학교 생도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걸 출신 군관이라고 하는데 박계숙도 출신 군관이었죠. 다만 일종의 훈련소 개념인 현대와는 다르게 바로 지휘자로 들어가 소부대를 지휘한다거나 상급자들이 내려준 업무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회령의 보을라진에 배치받은 박계숙은 고향인 울산에서 근무지인 회령까지 가야 했는데 기록에 따르면 이동 시간만 대략 80일이었죠. 근데 뭐 말을 타고 이동하기도 했고 중간중간 숙식처에서 쉬면서 이동한 거라 그리 힘든 여정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조선시대 기준으로 말이죠. 굳이 따져보자면 저번에 올렸던 영상인 조선통신사보다는 훨씬 괜찮은 여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심지어 경성에서는 약 10일 동안 머물기도 했는데 여기엔 사정 아닌 사정이 있었습니다. 박계숙은 일행들과 함께 경성을 배회하며 구경하던 중 한 아리따운 여인을 발견하고는 말을 걸었죠. 자신들이 조정에서 이름이 알려져 북쪽 변방을 지키러 선발된 사람들인데 보물을 가지고 왔으니 교환하지 않겠냐고 말이죠. 저는 헌팅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요즘은 헌팅할 때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조선시대 헌팅 멘트는 이런 느낌이었나 봅니다. 이에 여인도 싫진 않았는지 빙그레 웃으며 변방의 사람들은 남쪽 사람들을 보배로 여기지 않고 함께 노는 것을 보배롭게 여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애춘이었고 나이는 20살이었죠. 박계숙은 애춘과 함께 숙소에서 저녁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놀았지만 대화만 나누며 같이 놀았을 뿐 잠자리를 가지진 않았습니다. 변방에 근무하는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음날 애춘은 16세 금춘이란 여인과 함께 다시 박계숙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어제 저녁에는 기난 일이 있어 돌아갈 수밖에 없어 오늘 다시 왔습니다 라고 말했죠. 금춘을 본 박계숙은 놀람을 금치 못하며 왕소군과 서씨의 뺨을 치는 외모라 기록했습니다. 전날 한눈에 반했던 애춘이 옆에 떡하니 있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박계숙은 일행들과 함께 두 여인과 어울려 놀았고 금춘은 외모뿐만 아니라 바둑이나 가사 같은 기에도 능하고 가야금 또한 능숙하게 다룬다는 기록을 남겼죠. 이날 밤에도 박계숙은 신념을 지키고 정사를 치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밤을 지샜죠. 다음날 역시 애춘과 금춘은 박계숙의 숙소를 찾았습니다. 이때 금춘은 박계숙에게 남군은 우리들을 비천하게 여기지 마시오. 어제 저녁에는 방안 가득히 동료들과 어울리길래 그냥 돌아갔습니다. 라며 한탄했습니다. 그날 밤에 박계숙은 여인들과 저녁때까지 함께 어울리며 이야기를 나눴죠. 고향도 아닌 경성에서 그것도 곧 최전방을 지키러 가야 하는 박계숙은 결국 신념을 뒤치고 금춘에게 시한 소절을 던졌습니다. 미인을 경계할 것을 철칙으로 삼았으나 성 안의 아름다운 미인을 잊지 못할 듯 싶구나. 라고 말이죠. 그날 밤 박계숙과 금춘은 동침했고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 동료 역시 미인을 멀리한다는 다짐을 가지고 있었지만 애춘과 잠자리를 가졌죠. 그러고는 호탕한 기운에 남아가 반년이나 집을 떠났으니 어찌 춘정이 없으리오? 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재밌네요. 다사다난했던 여정을 마친 박계숙은 마침내 회령에 도착해 임무를 부여받으면서 본격적인 병영생활을 시작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자신은 활쏘기 시합에서 1등을 해 상품을 받고 칭찬을 들었는데 동료는 꼴등을 해 광대옷을 입었다던가 몸이 아파 훈련에 불참했다가 곤장을 맞아 분하다는 등의 재밌는 일화가 존재하죠. 기생과 술을 마시고 일종의 원나잇을 보냈다는 기록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요. 근데 박계숙
수군 아들 박치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박치문의 경우에는 1644년 12월 10일부로 발령받아 울산에서 출발해 여정을 떠났는데요. 그래도 출발 전 신념을 가졌던 아버지와는 달리 박치문은 다음 날인 11일부터 마치 계획했다는 듯이 머물렀던 숙소에 연오비와 동침을 했습니다. 이어서 15일에도 주인집의 연오비 분이를 품었고 16일과 17일에도 주탕인 춘일이 옥춘이와 동침했죠. 여기서 주탕이란 미색이 뛰어난 관총 소속의 여자 종을 일컫는 말인데 그냥 술집에서 종사하며 술접대와 더불어 성접대까지 담당한 여성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조선시대가 생각보다 풀이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더 조사해서 조선시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봐도 재밌을 것 같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후 22일에도 주탕 향환을 품었고 26일에는 20살인 주탕 예원과 동침했죠. 26일의 기록에는 자신의 동료 용해가 여자를 멀리한다는 뜻을 품고 있었는데 그날 밤 주탕과 잠자리를 하고 날이 새기도 전에 서둘러 떠났으니 가히 우습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30일에는 기생들과 술을 마시고 기생 연향을 품었죠. 새해가 밝고 1월 2일이 되었을 때는 소문난 기생 권리계 이야기를 듣고 눈길을 무릅쓰며 찾아가 동침했습니다. 열정이 대단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열정 넘쳤던 박치문은 1월 2일을 기점으로 약 한 달 동안 잠자리를 가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월 2일 새벽 기생 권리계와 잠자리를 가진 박치문은 창밖에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시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걸리기는 대뜸 혹시 기생 연양과 잠자리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라고 박치문에게 물었고 박치문은 그렇다고 대답했죠. 그 순간 걸리기는 벌떡 일어나더니 옷을 주섬주섬 챙기다 말고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이유는 연양이 당창 즉 매독에 걸린 몸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창에 걸려 치료를 하느라 약 한 달간 성관계를 자제한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 2월 5일에는 몸에 문제가 없다고 느꼈는지 숙소에 연오비 예제와 검은고를 타고 놀다가 잠자리를 가졌고 엄청나게 잘해서 아주 통쾌했다는 기록을 남겼죠. 그 뒤로도 뭐 짧으면 3일, 길면 일주일 정도의 간격으로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횡령에 도착한 박치문에게 주어진 직책은 조총 제작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일기에 조총 제작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담았죠. 덕분에 부북일기는 당시 군부대의 무기 제조 실황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여담으로 박치문과 같은 출신 군관들에게는 방직기라는 여성들이 배치되었습니다. 당시 신분상으로 치면 양반급이었던 군관들의 군복 세탁이나 숙식에 도움을 주고자 일종의 가사도우미를 붙여준 것이었죠. 감기와 같은 병에 걸렸을 때 간호해줄 사람도 필요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서로 눈 맞아서 사랑을 나누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방직기는 주로 기생이나 산호비들에게 제한이 들어갔는데 사실 제한이라고 하기도 뭐한 게 만약이라도 거절하면 군관들에게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박치문은 태양이라는 산호비가 방직기가 되는 것을 거부하자 태양의 어머니와 오라버니를 불러다가 곤장을 때렸습니다. 네, 뭐 조선시대였으니까요. 그리고 방직기는 군생활 중 한 명이 쭉 계속하는 게 아니라 군관이 원해서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교체되었습니다. 박치문의 방직기만 무려 20명에 달했죠. 그렇다고 해서 방직기의 삶이 고단했던 것은 아닙니다. 군관들은 활쏘기 시합을 자주 열어 활솜씨를 키우곤 했는데 이동 시간을 제외하면 1년 중 절반을 활을 쏘는 시간을 보낼 정도였죠. 기록을 봐도 활을 쏘았다는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군관들은 자신의 방직기와 짝을 지어 시합을 하기도 했는데 시합에서 1등을 하면 받는 쌀과 옷감 등의 상품은 모두 방직기가 차지하는 구조였죠. 그리고 일도 너무 과하게 시키진 않았고요. 마지막으로 박계숙, 박치문 부자 간의 시간적 차이는 약 40년이었습니다. 크게 보면 병자호란 전과 후로 나누어지죠. 뭐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느낌으로 말입니다. 근데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같은 일을 겪었으면 나 때는 말이야를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다고요. 근데 좀 신기한 건 두 사람의 병영 생활이 그렇다 할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선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준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부북일기는 현재까지도 17세기 전방에서의 군복무와 생활사 부분에서 중요하면서도 희소성 있는 자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되어 있고 울산박물관에서 소장 중이죠. 조선시대 출신 군관이 남긴 생활사와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